안녕하세요. 전유라입니다. 고객을 중심으로 행동하고 최초를 위해 최고를 위해 끊임없이 시도한다. 열린 마음으로 협업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존중하고 스스로 당당하게 일한다라는 원칙을 약속하며 나아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회사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모레퍼시픽 자회사인 위드림은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회사 내부에서 여러 가지 생산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위드림 직원분들이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아모레퍼시픽 자회사인 위드림에 대해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직접 회사 내부로 들어가서 직원분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회사 내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여기는 위드림 오산 3, 사업장인데요. 많은 장애사원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파트리더님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볼까요? 네, 저는 지금 위드림 파트리더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 이름은 김은섭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은섭 파트리더님. 그러면 제가 지금 파트리더라고 들었는데 혹시 파트리더라는 직업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위드림 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내에서 일하면서 모든 장애인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드림에서 이제 다른 장애인분들을 이제 그 관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제 위드림에서 타 표준 사업장이랑 또 차별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저는 다른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서 일해본 적은 없지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직원 3명을 제외하고 모든 직원이 다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곳에 비교했을 때 장애율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3분을 제외하고는 많은 장애인을 가지신 분들과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어떻게 생각이 변하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처음 입사했을 때는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장애의 특성 에 대한 많은 경험이 없어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시했을 때 어떤 일 끝나고 나서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고서 왜 그러지? 놀고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가진 장애 특성임을 알게 되었어요. 자연적으로 그 부분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어려움과 오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어려운 점, 오해가 많이 줄으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럼 지금은 또 달라졌을 것 같아요. 많은 이제 그런 우여곡절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생각이 변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제 생각이 변하셨는지. 각자 능력이나 한계가 다르지만, 주어진 일을 계속 그대로 잘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멋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다. 네, 파트리더님 답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시면 어려우시면 같이 일하시는 사원분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안경을 쓰는 사람이 벗으면
좀 안 보이지만 다시 쓰면 일을 잘 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장애를 뭐 불편한 것뿐이기 때문에 농인이라면 뭐 수화통역을 해서라든지 이런 보완을 해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은서 파트리더님 오늘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1사업장으로 이동하여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1사업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안에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로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지금 잠시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아, 예, 예. 어, 감사합니다. 지금 손을 되게 빠르게 일을 하고 계신데 예, 네. 혹시 괜찮으시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예. 여기 이 회사 초창기 때부터 입사를 하고 있었던 이주아라고 합니다. 아, 이주아 사원님 맞으시죠? 아, 예, 예, 예. 어, 그러면 초창기라고 하셨으면 몇 년 정도 되셨나요? 한 5, 6년 전에 만들어져서 5, 6년 정도 되셨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빠르게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신 거네요. 예, 예. 아, 그러면 저 혹시 하시는 거를 제가 직접 배워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예. 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한번 먼저 하시는 거를 제가 보고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거를 얘 이름을 확인해 주신 다음에요. 네, 이름을 확인하고. 어, 얘는 뭐예요? 얘는 비닐 대신 종이 완충제라고 생각해요. 아, 요즘에 되고요. 이제 환경을 또 생각해가지고 종이 완충제도 쓰고. 아, 예, 예. 아, 여기 그렇구나. 영수증을 네. 분리시켜서 넣어주신 다음에 네. 이거를 테이프로 막아서. 네. 그냥. 어. 이거는 일단은 그냥 또 안 보고 올리시는 거세요? 예, 저는 아~ 이쪽만 살짝 보여가지고. 아, 예. 진짜요? 쟤는 큰 거고요. 네. 얘네 같은 경우는 요래 분리 잘라서 네. 이렇게 이름을 받으셔서. 아, 작은 거는 반 잘라서 감싸고 영수증 넣고 테이프 하고. 아, 근데 테이프도 이건 어떤 테이프예요? 이건 비닐 대신 사용한 종이. 아, 완충제도 이제 비닐 대신 종이, 테이프도 이제 비닐 대신 종이 예, 테이프로. 예, 예. 지금 물량이 되게 빠르게 움직이시는데 예. 지금 뒤에 되게 박스가 많아요. 아, 적으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온 거라. 아, 저는 지금 박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나 했는데 이게 지금 3분의 1 정도인 거예요? 가볍게 명령이 사실. 어, 그러면 제가 혹시 괜찮으시다면 예, 예. 한번 직접 해봐도 될까요? 아,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이거 장갑을 끼고.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한번 장갑을 끼고 방금 알려주신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어, 이거는 크네요. 배운 건 다 작았는데. 아니,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름을 확인하고. 아, 예. 어. 맞습니다. 네. 확인하고 이제 완충제를 여기다가 아, 예.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거를 뜯어서 아, 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예, 예, 뜯어서 영수증을 넣고 이렇게 닫아서 예, 예. 아, 이거 조금 제가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약간 봤더니 여기서 한번 멈추시더라고요. 그쵸? 예, 이거를 반대 손으로 이렇게 잡아줘야 돼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 예. 오, 어, 이거 잘 됐어요? 아, 예, 예. 잘 됐나요? 예, 그 정도면 깔끔한 거라. 아, 감사합니다. 예. 이 정도면. 근데 아까는 되게 어, 이렇게 예, 예. 해서 아이고 제가 이거를 잘 못해. 이렇게 그쵸? 아, 예. 이렇게 하고 네. 여기서 포인트 이제 안 보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지금 이렇게 포장을 해서 제가 사실 이 박스를 예, 예. 어제까지만 해도 집에서 봤던 것 같거든요. 아, 네. 이런 일을 하시면서 혹시 보람을 느끼시거나 그런 적이 있으실까요? 원하는 거를 핸드폰
주문으로 받아 주문을 해서 받아서 제대로 받으면은 그게 그쵸 좋은 일이죠. 맞아요. 사실 포장이 이렇게 저는 방금 조금 테이프가 울긋불긋하긴 했는데 다들 이렇게 테이프를 깔끔하게 해주시니까 저는 이렇게 수작업을 그렇게 하시는지 몰랐는데 정말 너무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또 기쁜 마음으로 선물 받듯이 택배를 받는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눈이 빨리 택배를 해줘야 돼가지고. 아니 버릇이 네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 나오고 있어. 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한번 구경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열심히 손으로 뭐 예쁘게 만들고 계신데 잠시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여기 저희 한번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제 이름은 이예린이고요. 이예림. 린이요. 린 맞으세요? 네. 이예린님. 네. 지금 열심히 뭔가를 되게 예쁘게 포장을 하고 계세요.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선물 포장을 원하는 고객님에게 선물 포장해 드리고 있어요. 아, 저희 막 이렇게 뭐 주문할 때 선물 포장하기 옵션 이런 거 있을 네. 때 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봤는데 정말 칼같이 너무 예쁘게 포장을 하고 계셔서 눈이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포장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아, 이것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마지막에 응. 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얘는 이제 마무리 포장을 네. 다 하신 다음에 너무 예쁘게 포장을 하셔가지고 얘도 지금 완충대인가요? 네. 아 그러면은 뭐 선물 신청을 하신 분들이 사이즈가 엄청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것도 다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네. 오, 그러면 혹시 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끝나고는 이렇게 올려서. 아, 이거 제가 한번 배워볼까요? 아, 예, 이 사이즈는 이걸로. 네. 여기 간격이랑 여기 간격이랑 맞춰서. 아, 왼쪽, 오른쪽 여백을 맞춰서. 여기는 어떻게 맞추셨어요? 여기 이름까지? 네. 아, 이거 되게 너무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그리고. 여기를 네. 살짝 접어서. 네. 여기 가운데랑 여기 가운데. 아. 접고, 아이고. 아, 제가 이거를 할 수 있으려 될지 모르겠는데. 아, 너무. 아, 너무 잘하시네요. 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엔 이거 맞죠? 네. 어, 요거는 이제 두 개씩 있나요? 하나. 네. 하나. 네. 아, 얘는 안에 거는 따로 안 하시고, 이렇게 바로. 네. 오. 이렇게 하면 끝인가요? 네. 아, 이거 제가. 이걸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열심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따라해 볼까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를 뒤집어서 여백을 맞추고 네. 제가 선물 포장 정말 못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맞죠? 네. 그리고 가운데다 붙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가운데다 아, 아니에요? 아, 접어야 돼요? 어디를 접을까요? 아,
이걸 접는 이유가 있나요? 더 예쁘게 되나요, 그러면? 아. 그리고 여기를 가운데다가 하고, 그리고 이거를, 여기 접어서, 여기를 잡고, 네. 접어서. 아, 여기 각을 이렇게 맞춰서.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됐어요. 그쵸? 네. 이렇게 하고, 제가 아까 하시는 걸 봤어요. 바로 이렇게 돌리시더라고요. 그쵸? 네. 아, 다행이네요. 이렇게 하고, 맞죠? 아, 여기를 먼저 접고, 그러면,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각이 만들어지네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각을 만들어서, 쉽지 않아요. 저 지금 괜찮은 거 맞나요? 이거 상품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두 개. 네. 왜? 하나 붙이면 여기가 떠서. 아, 뜨는구나. 그리고 여기도 두 개.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죠? 맞아요. 이거 정말 땀이, 저 지금 땀이 엄청 나는데 땀 안 나세요? 이거 하시면서?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이게 지금 테이프 쪽이 앞으로 네. 보이게. 이건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하고. 이게 진짜 정성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네. 이렇게 하고, 아까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그쵸? 네. 접고, 또 여기도, 여기 먼저 할까요? 그쵸? 여기서 꿀팁. 이렇게 해놓고, 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끊을게요. 세상에. 이거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엄청난 정성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다시 포장을 해야겠죠?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나요?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한번 배워봤는데, 근데 진짜 못 따라가겠어요. 제가 조금 손이 잘 포장을 못하기도 하는데, 진짜 너무 잘하시네요. 되게 그냥 쉽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되게 쉬울 줄 알고 배우려고 했었던 건데, 되게 잘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4년 됐어요. 4년 네. 되셨어요? 그러면 일 끝나시고는 혹시 어떤 일 하세요? 집에서? 쉬시나요? 네. 쉬실 때 어떻게 쉬세요? 저는 그냥 좋아하는 가수 영상인가요? 가수들 영상? 네. 어떤 가수 좋아하세요? 방탄소년단. BTS. 역시 아미셨구나. 그래서 지금 헤어 컬러도 되게 핫하세요. 핫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갑자기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선물 포장하는 법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위드림 작업 현장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다들 포장을 하시고 손수레를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지게차가 없냐고 여쭤봤더니, 지금 앞쪽에 보시면 지게차를 막아놓는 펜스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 펜스가 있는 이유가 지게차 출입을 막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는데, 왜 지게차 출입을 안 하시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무래도 저희 위드림 작업 현장에는 청각장애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지게차 소리를 못 들으셔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게차 출입을 아예 막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배려들을 엿볼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위드림 직원분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휴게실에서 쉬기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특히나 장애 유형이 다른 사원분들이 서로 배려하며 수화로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직원분들께서 정원에서 쉬고 계시는데 한번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휴게실에도 뵙고 여기서도 또 뵙고 있네요. 그쵸? 네. 지금 잠시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저도 이쪽에 앉아서 한번 같이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두 분은 청각장애를 갖고 계신 건가요?
맞아요. 아 지금 아 그럼 이제 두 분은 아니시고. 네. 아 그런데 수화를 어떻게 잘 하시네요? 네 이모들이 네. 소통 속에서 네. 수화를 보고 이모들이 차근차근 알려주면서 배웠어요. 아 그러면 원래 수화를 할 줄 아셨던 게 아니시고 네. 여기 이제 입사하셔서 이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네. 서로 이제 알려주고 네. 아 너무 배려심이 깊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다들? 어 저도 감동했어요. 됐나요? 네. 아, 그러면 아 그래서 이제 아까 보니까 휴게실에서 저희 아까 인사했잖아요. 네. 거기에도 이제 수화 이렇게 하는 그림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도 이제 배우시고 이렇게 서로 이제 소통하는 데도 배우시고 아 그러면 서로 소통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불편한 거 없대요. 그러면 이제 같이 이렇게 산책도 하시고. 그럼 네. 지금 다들 이렇게 다들 관죠. 여기서 답답한 곳에서 나오니까 숨쉬기가 좋고. 아 답답한 거죠. 네. 짜증이 많이 풀려요. 짜증이 많이 풀리죠. 네. 그래서 오전에 막 짜증 받고 와가지고 네. 여기서 이렇게 풀고 가시는 거구나. 네. 저도 그랬어요. 아까 짜증 막 받고 여기서 걸으면서 막 풀리더라고요. 네. 네. 여기 온실도 가보셨어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네. 그럼 지금은 식사를 하고 오신 거세요? 네. 아, 진짜. 네, 맛있게 먹었어요. 어떤 메뉴 드셨어요? 한식 제일 좋아하다가. 한식을 많이 좋아하세요. 아, 한식을 많이 좋아하시고, 네. 그리고. 네. 많이 먹었대요. 아 그냥 많이 먹었다고? 그냥 많이 먹었다고? 그럼 어떤 메뉴 드셨어요? 저는 네. B 그 아니 B? B라고 A, B하고 있는데요. 아 A 메뉴, B 메뉴 중에서 네. B 메뉴를 드셨군요. 네. 거기는 어떤 게 맛있었어요? 거기는 그 목살 그거 덮밥으로 먹었어요. 아 불고기 덮밥처럼? 네. 아, 그럼 어떤 메뉴 드셨어요? 저도 똑같은 B로. 아 같이 보통 네. A, B 이렇게 시켜가지고 나눠 먹고 이러진 않으시고. 네. 아 그리고 C 메뉴 중에 다이어트식도 있던데 네. 그런 건 잘 안 드시는 거세요? 가끔 먹어요. 아 가끔 드시는 거구나. 네. 아 그럼 이렇게 쉬시고 짜증 막 날려버리고 이렇게 오후에 일을 하시면 조금 더 괜찮은가요? 어떠신가요? 더 기분이 더 좋아지고 일을 하면서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배려하시면서 이러니까 정말 근무 환경도 너무 좋고 산책 환경도 너무 좋고 지금 귀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맞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서의 위드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회사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위드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대표님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 위드림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위드림을 소개시켜드리고자 저희가 계속 둘러봤는데 예. 이 위드림이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위드림은 어떤 회사인가요? 아, 그 위드림은 아모레 퍼시픽의 자율성 표준사업장입니다. 네. 네. 저희들은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존중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계속 이제 위드림 직원분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 예. 직원분 수가 어떻게 되죠? 지금 총 98명이고요. 네. 근데 세 분은 지원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 이제 세 분 계시고 네. 95분은 현장에 계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인력 외에 95분은 전부 장애인들입니다. 아, 그럼 제가 여태까지 만나 뵙던 분들 대부분이 다 장애인 분들이시고 예, 예. 그럼 세 분 말고 나머지 분들은 다 장애 사원 분들이신 거네요? 예, 저는 몰랐어요, 정말. 그래서 조금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수화를 하시니까 알 수가 있었는데 예. 다른 분들은 너무 밝게 인사해 주시고 일도 정말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일을 잘하실 수 있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 설립했을 때는 저희들도 뭐 처음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고 그래서 위드림이 특징이 보면 다양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같이 근무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잘 모르니까 그 다양한 장애를 같이 뽑아서 처음 일을 할 때 처음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장애 유형이 틀리다 보니까 작업에 적응한 속도도 틀리고 약간 이슈가 있었는데 또 그게 또 오래 지나다 보니까 뭐 서로 그 식구처럼 올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오히려 더 나은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장애사원분들이 같이 일하시게 되시는 그런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처음 설립될 때는 아모레퍼시픽에서 어떤 의무의 그 장애 표준사업장 설립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할 건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그때 어느 순간 물류 같으면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그냥 맡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맡게 되심으로 인해서 네. 이제 장애사원분들을 95분이나 고용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분들의 고용함으로 인해서 이점이 있으셨을까요? 처음에는 사실 약간 이제 의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의무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 시작했던 인력이 자꾸 이제 느리게 됐고 느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직원들한테 한 약속이 있는데 아직까지 다 못 지킨 거 하나는 우리 언제 세 자리 한번 채워보자 그랬는데 아직 두 사람이 모자랍니다. 지금 두 분, 긴급 공고 모집을 한번.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되기까지 그럼 또 별다른 또 어려움은 없으셨을까요? 장애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성적들이 들리더라고요. 특히 이제 청각분들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그다 의욕이 좀 넘치다 보니까 다른 장애 유형들에 대해서 좀 일을 좀 더 왜 더 잘 못하냐 이런 욕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 부분들의 알력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저희들이 고민했던 게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산성이라는 걸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서두르고 뭐 조급하게 일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설득해가지고 우리 생산성보다는 또 품질로 가자. 저희들이 이제 일을 하는 것들이 아까 보셨겠지만 수출 쪽이나 네. 그다음에 이커머스 B2C 쪽은 전부 다 마지막에 보면 수출은 외국 나가버리고 B2C는 고객이 직접 받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좀 잘 작업돼야 되는데 속도를 가지고 일할 게 아니고 더 꼼꼼하게 일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또 조율하고 호흡 맞추는 게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드림이 만들어진 거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또 이렇게 지원도 받으신다고 들었어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 처음에는 지원 많이 받았죠. 그리고 코치도 사실 많이 받았고 저희들 이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작했기 때문에 공단 쪽에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또 지원도 많이 받았고 시설 같은 경우도 저 휴게실이나 막 그다음 지키비 분 그다음에 그 작업에 관계된 용품들도 있었고 그다음 화물 저희들 직원들 타고 엘리베이터나 저 세차장 같은 경우에도 시설 지원들을 받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표준 사업장이 처음 자립하는데 처음 일어서는데 도움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까 안 그래도 세차장 방금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생각이 난 건데 네. 저희가 여기 위드림에 오자마자 세차장을 다들 보시고 최고의 복지라고 다들 너무 부러워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별개로도 네. 뭐 회사에서의 또 이점이 있었을까요? 장애사원분들이랑 함께 일을 하시면서?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 장애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우려가 좀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세차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세차 서비스 맡겼을 때 사람들이 차를 찾고 나면은 그 차를 유심히 꼼꼼히 챙겨보더라고요. 혹시나 어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장애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지 않고 보는데 사실은 그게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건 인식은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좀 만족합니다. 그 서비스 받는 분들도.
네, 제가 아까 같이 그 작업 현장에서 네. 위드림 직원분들을 이렇게 일도 배우면서 했었는데 다들 손이 정말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위드림의 이제 생산 규모나 작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이제 분야가 몇 개 분야 되는데요. 그 B2C 쪽은 포장 작업이 월 평균 80만 개. 80만 개? 네, 연으로 따지면 1000만 개 조금 안 되는 거. 수출 라벨 같은 게 월 평균 50만 개. 그 다음에 세차는 지금 월 평균 170대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 본사에 라온이라고 그 시각장애인분들이 하는 수기치료 마사지 같은 경우는 하루에 40분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방대한 생산 규모를 내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저희 위드림 직원분들만의 강점이 있을까요? 아, 다른 회사하고 원래 저 차이점 만약에 본다면은 아마 그 장애 표준 사업장 중에서 저희들처럼 다양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같이 일하는 곳은 아마 좀 찾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이제 그 하시는 분들하고 가끔 만났는데 좀 저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지금 대표님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방금 제가 산책을 다녀왔거든요. 직원분들이랑. 네. 근데 정말 다양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인데 청각장애인분들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수화를 서로 이렇게 배려하시면서 하시는 게 정말 위드림만의 큰 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위드림에서 이렇게 장애사원분들을 고용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정확하게 어떤 나눔들을 실천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세 가지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세차 서비스에서 저희 세차비를 한 분당 만 원에서 12,000 정도 받는데 그게 연간 모임 비용을 저희들이, 저희도 비용 쓰지 않고, 오산시하고 제비해서 지금 오산시의 장애인 단체 쪽에 전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하는데 저희들이 된 금액에서 매칭 기부터라고 해가지고 아모레퍼시픽에서 같은 금액을 내서 이제 두 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산시의 그 보치아 클럽 세상 속으로라고. 네. 그분 주로 중증장애인분들이 하는 스포츠인데 그쪽 팀에도 저희들이 3년 동안 계속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매칭 기프트에서 후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성심학교에 저희들이 입학 장학금을 저희들이 좀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저희들은 특히 이제 마지막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이 돈을 벌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다는 쪽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 계속 좀 지속적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정말 장애사원 고용 말고도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네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위드림이 앞으로 어떤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좋은 회사 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겠는데 네, 저는 좀 약간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드림에서는 보호자 간담회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에 한 두 번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고요. 그때는 보호자분들이 오셔서 현장에 작업장도 훑어보시고 그다음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정과 직장에서 그 친구 어떻게 케어 할 건지 같이 상담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저기 특히 발달장애 젊은 친구도 많기 때문에 그쪽 부모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정년 퇴직할 때까지 한번 다 다녀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있는 같이 간 친구들이 오래오래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게 좋은 직장이 아니냐. 그리고 또 작업 환경은 당연히 계속 유지해야 될 거고. 그래서 오래 다닐 수 있는 좋은 회사, 자립 기반을 제대로 지원한 회사,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말 대표님 말씀대로 직원분들이 오랫동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예, 저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드림 대표님께서 직원분들이 정성스레 포장하고 만든 제품이 자랑스러워 저희에게 자랑을 하시네요. 네, 원래
인터뷰를 마치고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정말 위드림 직원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게 이렇게 지금 위드림 직원분들이 만드신 제품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대표님 그러면 위드림 직원분들이 정성스럽게 만드신 제품을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제 이커머스 쪽 고객분들이 주문하면은 네. 포장을 좀 더 고급스럽게 해서 하는데 사실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네. 특히 보조회 같은 경우 싸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위드림 직원들이 지금 이런 포장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자기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네. 보여드리면 놀라셨죠? 네.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네. 이렇게 색깔 조합이며 그리고 정말 포장 실력이 다들 뛰어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각이 잡힌 네. 포장 실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어, 이거는 뭐예요? 여기는 이렇게 꽃이 들어가요. 네. 5월 달에 저희들 했던 건데, 행사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아름답게 좀 보이게 해서 그러면 이런 꽃들도 직원분들이 다 그렇죠. 직접 이게 아. 이런 게 이게 기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건 진짜 저희들도 봐도 이건 영업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여기 제품 그다음에는 이제 그 외에도 저희들 판촉물 같은 것들이 네. 한 개씩 그냥 박스 안에 있으면은 지저분해 보이니까 뭐 이렇게 싸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다양하게 이렇게 싸기도 하고요. 어, 근데 제가 지금 보는 게 지금 이렇게 포장 자재들 중에서 비닐이나 플라스틱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저희들 완충제도 지금 뭐 뽀뽀기 같은 거 전혀 쓰지 않고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종이 완충제 또 이런 식으로 또 제품을 싸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이제 저희도 잡기 위해서 또 완충하기 위해서 네. 이런 완충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는 이제 종이 그쵸. 테이프 그렇게 해서 저희들 비닐은 완전히 없는 걸로 저희들 다 바꿨습니다. 정말 이렇게 환경도 사랑하시고 위드림 직원분도 너무 사랑하시는 대표님의 마음이 저희 모두한테 다들 지금 전해진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의 안내로 저희는 지하 주차장에 위치한 세차장을 방문했습니다. 세차장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실까요? 네, 지금 위드림의 다양한 사업들 중 하나인 세차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대표님께서 직접 세차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대표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세차장이 주차장의 일부에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춥거나 더울 수 있습니다. 작업 환경이 열악할 수 있는데 그 때문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냉담왕 쪽에서 신경을 좀 많이 씁니다.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면적 대비가 두 배 정도 용량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덥지 않게 한겨울 춥지 않게 그렇게 작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그 세차 서비스가 가장 인기가 많은 서비스입니다. 뭐 비용도 높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직원들이 실내 세차까지 다 해줍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저희도 일하다가 저희도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저희도 했는데 잠깐 보시면 스펀지 지금 끼워놨거든요. 스펀지가 끼어져 있네요. 예예. 예. 저희들이 처음에 세차하다가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한번 문을 닫다가 다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는 손상을 안 되게 하고. 직원들 안 다치게 하려고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직원들에서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끼우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위드림 직원분들이 네. 직접 아이디어를 네, 내신 맞습니다. 거네요? 우와 위드림의 또 다른 사업장을 오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다른 분들을 이렇게 세차를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선생님께서 이렇게 뭘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세요? 저는 근로지원인이라고요. 일을 할 수 있는 그 장애인 부사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계시는 네, 중이시군요.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잘 네. 부수적인 일을 이렇게 역사가 해줌으로 인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잠시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러시면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열심히 닦고 계시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시면서 네. 혹시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나요? 뭐 소통이 힘들다거나. 사실, 네. 아예 뭐, 어려운 점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쵸.
현재는 많이 없지만은 네. 초반에는 제가 발달 장애인의 그 특성을 잘 몰라서 아~ 그 지도할 때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지금은 이제 네. 뭐 함께 지내면서 네. 친해지면서 아~ 서로를 이제 잘 알게 되었고 그쵸.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배를 해줄 때도 있고 아~ 이제 그 배를 받을 때도 있고 받으실 때도 있으시고 그래서 재밌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 환경에서 아까도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모레퍼시픽 자회사인 위드림 앞으로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더욱더 많은 장애사원을 고용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멋진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로 장애인 사회 진출을 장려하고 있지만 지금은 특히나 장애인 사회 진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난 위드림은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고 장애인 생활 향상을 위해 누구보다 그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회의 모범적인 기업들이 하나둘 늘어간다면 장애인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위드림 같은 멋진 기업들이 더 많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유라였습니다.